앞서 만나본 미래의 가수들은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하남시 장애인가요제 본선대회 참가자들이었습니다. 꿈을 담아 노래하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도전이 이어진 현장,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따사로운 어느 봄날,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 소개로 시작된 작은 공연장은 어느덧 관객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열린 제2회 하남시 장애인 가요제 현장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주최하고 MG 하남 새마을금고가 공식 후원하는 하남시 장애인 가요제는 장애인의 끼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시대로 바뀌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묻혀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요.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좀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가요제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앞장설 수 있는 것들을 심어주고 싶었던 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남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올해 행사에는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음악을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자리에 함께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협동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가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같이 마음을 정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여기를 꽉 채워서 더 좋은 공연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열심히 뒤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참가자들의 가슴 따뜻한 사연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속 이야기를 노래와 함께 전하며 가족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힘든 사람들한테요. 그리고 아버지한테요. 제가 힘들 때 아버지가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버지 중학교 때부터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썽 안 부리고 잘 생활할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도 많이 많이 받고 싶고 엄마 아빠 이만큼 커 키워주신 거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하나 감사드리고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많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하남시 장애인 가요제. 앞으로도 모두가 하나 되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따뜻한 무대가 이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